안녕하세요. 전직 제약회사 연구원이고 현재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역상 HPLC의 특성상 이동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매는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각 용매는 서로 다른 극성과 일루션 스트렝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용매와 분석 대상 물질 사이에 분자 간 인력에 영향을 주는, 다시 말해 실렉티비티에 영향을 주는 용매의 성질에는 산성도, 염기성도, 쌍극자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상 HPLC에서 어떤 기준으로 용매를 선택하고 조성을 정하여 이동성 조건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역상 HPLC의 이동성으로 사용 가능한 용매의 종류는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테트라이드로푸란으로 주로 세 종류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용매의 조성이 감소할수록 분석 대상 물질의 컬럼 내 리텐션은 증가하는데, 대략적으로 용매 비율이 10% 감소하면 리텐션이 2배에서 3배 증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역상 HPLC 이동성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에 한 종류의 용매로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분석이 될까요? 분석 대상 물질이 알데하이드, 키톤, 이서, 이스터 등으로 물에서 이온화되지 않는다면 이동성에 버퍼나 염등 기타 첨가제를 넣지 않아도 물과 용매의 혼합액만으로 분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물에서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유기화합물들은 생체로부터 유래하거나 생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들이므로 분석 대상 물질은 이온화되는 유기화합물이 더 많습니다. 역상 이동성 조건에서 전하를 띨수 있는 유기화합물은 카복실릭 애시드, 설포닉 애시드, 포스페이트, 아민, 설포나마이드, 페놀 등이 있습니다. 물론 아마이드, 이마이드, 사이올, 알코올 등도 이온화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역상 HPLC 이동상의 조건인 pH 2에서 8 사이에서는 이온화되지 않고 물과 용매만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이온화되는 유기화합물이 분석 대상 물질인 경우에는 역상 HPLC의 이동상으로 물과 용매뿐만 아니라 버퍼 등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온화되지 않는 분석 대상 물질로 한정해서 알아보고 이온화되는 유기화합물들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물에서 이온화되지 않고 소수성이 너무 크지 않은 여러 분석 대상 물질을 역상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한다고 할 때, 물에 아세토나이트릴과 같은 용매를 적당히 섞어서 이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물을 분리해야 할때한 번의 시도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물에 아세토나이트릴 75% 조성의 이동성으로 시험한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용매의 조성이 비교적 높아 일루션 스트렝스가 크고 따라서 리텐션이 작으므로 분석 시간은 얼마 안 걸려서 좋은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픽에 분리가 안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용매의 조성을 낮춰서 리텐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아세토나이트릴의 조성을 45%로 낮추고 일루션 스트렝스를 감소시켜주면 분석 대상 물질 이동 속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리텐션 타임의 차이가 확연하게 커지게 되어 분리가 더잘 되게 됩니다. 목적하던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픽의 분리는 성공적으로 됐는데, 오히려 제일 뒤에 두개 픽이 붙어버렸네요. 왜 이럴까요? 모든 픽의 리텐션 시간차가 더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제일 뒤두 픽의 리텐션 시간 차이는 확실히 증가했죠. 이동 속도가 줄어서 컬럼에서 리텐션이 증가하면 확산이 일어나서 픽의 폭은 증가하고 픽의 높이는 감소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듯이 먼저 일루션 되는 파랗게 표시된 물질은 빨갛게 표시된 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산이 덜 되어 픽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높이도 높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물질은 일루션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일어나서 확산이 많이 되고 픽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소크레틱 일루션에서 리텐션 차이가 나는 두 물질의 픽의 폭은 리텐션 타임에 비례합니다. 두 크로마토그램을 보면 시간 축의 단위가 위는 1분, 아래는 10분으로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 크로마토그램의 픽이 샤프해 보여도 사실은 폭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한 겁니다. 두 픽이 붙은 건 리텐션 시간차가 감소해서라기보다는 각 픽의 폭이 증가해서 붙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픽을 적절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세토나이트릴의 조성을 45%보다 좀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아세토나이트릴 말고 다른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 변화가 분리의 선택성에 일반적으로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 육매의 조성이 달라지는 그레이디언트 일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육매 조성이 일정한 아이소크레틱 일루션에 대한 내용만 한정시키겠습니다. 아세톤하이트릴 말고 다른 육매로 바꿀 때 어차피 사용 가능한 육매는 메탄올 아니면 THF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메탄올로 바꾸려고 할때 이동상의 메탄올 조성을 얼마로 할까요? 육매마다 일루션 스트렝스가 다르므로 아세톤하이트릴 75% 이동상과 메탄올 75%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는 차이가 날 것이고 리텐션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육매를 바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초기 조성을 정하는 것보다 앞서 나온 결과를 조금이라도 이용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솔벤트 스트렝스 노모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벤트 스트렝스 노모그래프는 일루트로픽 스트렝스 노모그래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루션 스트렝스가 동일한 서로 다른 육매의 조성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톤하이트릴 35% 수용액과 동일한 일루션 스트렝스를 갖는 메탄올과 THF의 조성은 각각 44%와 28%입니다. 일루션 스트렝스가 동일한 세 가지의 이동상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보이는 크로마토그램처럼 마지막 픽의 일루션 타임은 거의 동일하고 사용한 용매가 다르므로 실렉티비티가 달라서 분리도는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픽의 분리가 안된 메탄올과 THF에 비해 피크가 분리된 아세톤하이트릴의 선택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크로마토그램과 다르게 육매의 종류가 다르면 리텐션 타임의 순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리의 실렉티비티 변화는 육매마다 다른 산성도, 염기성도, 극성 차이에 기인합니다. 각 육매는 분석 대상 물질과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육매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육매를 혼합하여 이동상을 만듭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은 메탄올 아세톤하이트릴 조합인데 THF는 일루션 스트렝스가 너무 강해서 물에서 혼합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리텐션과 실렉티비티가 많이 변할 수 있어 완관성, 즉 로버스트니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이동상 조성을 물과 THF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메탄올 수용액이나 아세톤하이트릴 수용액으로 이동상을 만들었다가 분리가 잘안 되면 메탄올과 아세톤하이트릴 조합을 사용하면 됩니다. 섣불리 칼럼을 새로 사거나 이동상에 이것저것 첨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동상에 첨가제나 버퍼를 넣는 것은 시험하는 분석 대상 물질이 pH 변화에 따라 이온화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므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30% 아세톤하이트릴 수용액을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가 1번 크로마토그램과 같다고 할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픽이 제대로 분리가 안 돼서 동일한 일루션 스트렝스를 갖는 35% 메탄올 수용액을 이동상으로 사용했더니 2번과 같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픽은 분리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픽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두개 크로마토그램을 찬찬히 살펴보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픽은 메탄올에 의해 분리가 잘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픽은 아세톤하이트릴에 의해 분리가 잘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아세톤하이트릴 수용액과 39% 메탄올 수용액을 1대1로 혼합해서 시험했더니 3번 크로마토그램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픽이 조금 더 분리됐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픽이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세톤하이트릴 수용액의 비율을 조금 더 올려야겠죠. 2대1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4번과 같고, 이제 비로소 모든 픽이 적절하게 분리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동일 일루션 스트렝스를 갖는 육매이므로 어떤 비율로 섞어서 시험을 해도 마지막에 나오는 픽의 리텐션 타임은 거의 같습니다. 즉, 분석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솔벤트 스트렝스 노모그래프의 장점이 이런 거죠. 한 가지 육매를 가지고 시험한 결과가 있으면 다른 육매를 사용하더라도, 심지어 혼합을 해도 앞서 실시한 시험과 동일한 분석 시간으로 시험 계획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같은 분석 시험자들이 퇴근을 제때 못했던 이유는 분석 시간을 예측 못해서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HPLC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오토 샘플러 시퀀스를 예약해놓고 퇴근하면 됩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나 때는 말이죠. 오토 샘플러가 없어서 실험실에서 매일 늦게까지.
뭔 개소리야! 웬만한 시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만 분석 대상 물질의 종류가 많은 상태에서 동시 분석을 하고 싶을 때 두 종류의 용매 혼합만 가지고는 피크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세 종류 이상의 용매를 혼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전처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해서 동시에 분석해야 하는 피크의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종 이상 용매의 혼합은 실험 수도 많고 통계 프로그램 없이 그냥 하기에는 최적 조건을 못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동상 조건을 최적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솔벤트 실렉티비티 3상도를 이용한 용매 혼합물을 스크리닝하는 것인데 이것은 7개의 실험만으로 광범위한 용매 조성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아세토나이트릴 수용액을 이동상으로 예비시험을 해서 원하는 분석 시간 내에 최대의 분리도를 보이는 아세토나이트릴의 조성을 알아냅니다. 모든 픽이 완벽히 분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구한 아세토나이트릴 수용액과 일루션 스트렝스가 동일한 메탄올과 THF 수용액의 조성을 솔벤트 스트렝스 노모그래프로부터 구합니다. 일루션 스트렝스가 동일한 다른 용매의 이동상은 분석 시간이 비슷하고 선택성은 다를 것입니다. 3상도의 A는 아세토나이트릴 용매 100% 이동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액을 의미합니다. M과 T도 마찬가지죠. 1번 실험점 100% A가 35% 아세토나이트릴 수용액만으로 된 이동상이라면 2번 실험점 100% M은 44% 메탄올 수용액만으로 이루어진 이동상, 3번 실험점 100% T는 28% THF 수용액 이동상이며 이 세 가지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는 모두 같습니다. 4번 실험점은 35% 아세토나이트릴 수용액과 44% 메탄올 수용액을 1대1로 혼합한 이동상이고 그러면 5번, 6번도 1대1 혼합 이동상입니다. 7번 실험점은 세 가지의 용매 수용액을 3분의 1씩 혼합한 이동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조성이 다른 7가지의 이동상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합니다. 분석 시간은 예상 가능하므로 7개의 메소드를 만들고 오토샘플러에 시퀀스를 입력한 다음 퇴근하면 되겠죠. 다음날 7가지의 이동상을 이용한 결과 크로마토그램을 분석하여 어떤 조성이 가장 최적 조건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앞서 실시한 7가지 조건 말고 더 최적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 계획법 통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혼합물 설계 분석 같은 도구를 이용해 더욱 용이하게 세밀한 조성의 최적 조건을 찾을 수도 있고 없더라도 3상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실험점을 확인하면 최적 실험점이나 설계 공간, 디자인 스페이스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상 HPLC 이동상에 사용 가능한 세 가지 용매 조성의 최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온성 유기화합물의 역상 HPLC 시험에 사용되는 이동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